안녕하세요 여러분, 제1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비보이 댄스컬 강태훈 선생님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비보이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보았어요. 첫 번째, 캄락. 두 번째, 푸다크. 세 번째, 파운브. 네 번째, 프리즈. 이렇게 총 네 가지의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다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선생님과 함께 탐락, 기본 스텝 두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프리즈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선생님과 함께 비보잉을 배워볼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비보이 기본 스텝 두 가지를 배운다고 했었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인 인디언 스텝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인디언 스텝이 어떤 거냐? 인디언들이 콩콩콩콩 뛰는 동작들과 그리고 자기의 영역을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동작, 이 동작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여서 인디언 스텝이라고 해요. 우리 인디언 스텝을 배울 건데 그 전에 한번 점프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한번 세 번 뛰어볼게요. 콩콩콩콩. 하나, 둘, 셋. 인디언들은 여기에 창을 들고 이렇게 콩콩콩콩 뛰었었겠죠? 좋아요. 오, 잘 따라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콩콩콩콩 뛰는 동작에 손, 비보이 손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처음에는 점프를 하면서 손을 X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영화 맞아요. 네, 이 동작에서 점프를 해볼 거예요. 하나!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하나!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 X자를 만든 손을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발을 왼쪽 발 두 발자국 반 앞에, 하나, 둘, 반 앞에 두면서 발을 비스듬히 돌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X자로 만든 손은 최대한 넓게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주면서 활짝 펴줄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한번 두 번째 동작까지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 점프하면서 X. 두 번째, 발을 내밀면서 손을 활짝 펴주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원, 투! 다들 잘 따라하고 있나요? 한 번 더. 원, 투! 네,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반대쪽 동작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부터 준비! 시작! 하나, 둘! 돌아오면서 다시 점프를 해줄 건데 어떻게 점프를 하느냐? 왼쪽 발이 붙어 있어. 그러면 왼쪽 발로 점프하면서 돌아올 거예요. 점프! 하면서 네 번째는 발을 방금과 똑같이 오른쪽 발 앞에 이렇게 두면서 활짝 펴줄 거예요. 좋아요. 다들 잘 따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이 동작들을 연결해서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여러분들 벌써 인디언 스텝을 배웠어요. 그럼 두 번째 스텝이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스텝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스텝은 킥 사이드 스텝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영상에서 이 인디언 스텝에서 바로 연결해서 했던 이 동작! 네, 맞아요. 이 동작이 킥 사이드 스텝이에요. 킥 사이드 스텝이란 셔플, 여러분들 셔플 아시나요? 이렇게 앞으로 차면서 발을 번갈아 두는 동작이에요. 좋아요. 이 셔플 동작에서 발을 옆으로 한 칸 옮겨주는 동작이 킥 사이드 스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다리를 들고 발을 차주면서 왼쪽 다리는 뒤로 끌어주실 거예요. 하나, 그리고 놓고 반대쪽도 셔플 한번 해볼까요? 왼쪽 다리를 접고 차면서 뒤로, 둘, 놓고. 좋아요. 그 다음에 셔플을 하고 나서 다리를 이번엔 대각선으로 꼬아서 놔볼 거예요. 어떻게 놓느냐? 오른발을 들고 셔플, 그 다음에 꼬아서 놓고 왼쪽 다리는 옆에 살포시 놔줄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왼쪽 다리를 차면서 하나, 다리를 꼬고 놓고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우리 다리만 움직이니까 조금 심심하죠? 그래서 상체도 이번엔 같이 써볼 거예요. 어떻게 쓰냐? 잘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차면서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어주실 거예요. 하나! 그러면서 다리를 놓으면서 다리를 접고 그 다음에 옆으로 놓으면서 활짝 펴주실 거예요. 손은 이렇게 찔러도 되고 주먹을 그대로 둬도 되고 이렇게 활짝 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왼쪽 다리 하나, 둘, 셋.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한번 속도를 조금 높여서 연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좋아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인디언 스텝, 킥 사이드 스텝을 두 번씩 좌우 방향으로 두 번씩 선생님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좋아요. 인디언 스텝은 여기까지. 그 다음 이어서 바로 킥사이드 스텝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5, 6, 7, 8 4, 1, 2, 3, 4. 동작이 좀 빠르죠? 우리 앞으로 차고 놓는 동작을 조금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돼요. 준비! 5, 6, 7, 8 2, 3, 4 1, 2, 3, 4 박자를 맞추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동작을 자신감 있게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인디언 스텝하고 킥사이드 스텝을 배워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킥사이드 스텝, 인디언 스텝 이 두 동작을 연결해보고 마무리 프리즈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웠던 거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번 수업에서 궁금했었던 점들이 있으면 아래 보이는 메일과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